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팅크플로우의 강정헌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앞서서도 지금 뭐 2차 전지 이야기가 나오긴 했지만 사실 요즘 시장이 정말 뭐 그 관련 종목들로 뜨겁습니다. 요즘 배터리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우선 전반적인 뷰를 듣고 넘어가 볼까요? 네, 바이든 정권이 들어서면서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트렌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 여파를 가장 강하게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자동차 부분, 전기차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현기에는 전기차의 침투율이 약 10%가 안 되는 수준입니다만 수많은 리서치 업체들이 예상하기에는 내연기관 자동차는 점차 사라질 것이다 라고 확실한 미래를 예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러한 전기차 상용화가 가시권에 들어서면서 전기차가 과연 성능적으로 내연기관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의문점도 많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전지입니다. 2차 전지라고 불리는 그런 상황인데 충전이 가능한 그런 2차 전지로 부르기 때문이죠. 뭐 현재 전기차에 들어가는 2차 전지는 대부분 리튬이온 전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방전이 거의 없고 에너지 효율도 좋을 뿐더러 무게도 가벼운 그런 전기차에 탑재하기 아주 좋은 장점들을 내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지난해 국가별 2차전지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보면 국내 한국이 44%를 차지하면서 1위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중국과 일본이 33%와 17%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다소 우리나라가 앞서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이러한 흐름이 계속될지는 장담할 수 없는 그런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인지하시면 되겠고 먼저 일본과 중국을 좀 봐야 되겠는데 일본이 지난주에 토요타가 액체 전기차에서 전해지를 고체로 바꾼 전고체 배터리 차량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개발과 생산에 2013년까지, 30년까지 대규모 투자 계획까지 발표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전기차를 생산하면서 배터리까지 내재화하는 그런 발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막대한 보조금과 또 수요 창출을 통해서 원재료와 핵심 소재, 배터리 셀과 팩, 이런 전기차 시장까지 전체적으로 원재료까지도 쓸어 담으면서 뭐 니톤과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구리 등 이런 그 기술력과 더불어서 원재료가 없으면 배터리를 생산할 수 없죠. 이런 부분에서 중국도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리고 국내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글로벌 정상을 다투고 있는 중국의 배터리 기업이죠. 링더스 다이와 테슬라, 벤츠, BMW, 토요타, 혼다 등 전 세계에 걸쳐서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중국 역시도 원재료 광산 확보부터 배터리 재활용까지 일관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뭐 국내에서도 올해 7월이죠. 정부가 배터리 국가 1위 도약을 위한 2030 2차전지 산업발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K-배터리를 반도체의 번가는 주력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그런 전략을 발표했는데 보조금과 더불어서 전기차의 어떤 그 2차 전지에 대한 투자를 가속하고 있고 뭐 세계 주요 기업 경쟁 업체들이 차세대 배터리의 주도권을 확보할지에 대한 경쟁이 치열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인 배터리 산업에 대한 정리를 좀 해주셨습니다. 사실 한국은 지금 리튬이온 배터리 쪽에 집중을 하고 있고 중국은 인산철 쪽이죠. 그리고 일본이 전고체를 이제 딱 들고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와 전고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먼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액체 상태의 전해질을 사용하는 게 리튬이온 배터리고요. 이 배터리를 고체 형태로 바꾼 차세대 배터리를 전고체 배터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에 1회 충전으로도 주행 거리를 늘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현재 판매되는 전기차에 장착된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온도의 영향을 적게 받아서 이 폭발이나 화재 위험성이 낮다는 장점이 있는 상황입니다. 뭐 외부 충격에 의한 누액이 없기 때문에 극한 외부에서도 쉽게 구동이 가능하고 이 폭발 위험이 줄어들면서 그 안의 활물질을 더 채울 수 있는 그런 장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냉각 관련 부품이 감소하고 또 동일 부피 내에 공간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액체 배터리의 두 배 정도의 어떤 효능을 보일 수 있는 뭐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리튬 배터리와 더불어서 전고체 배터리는 안정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 전기차 구입을 꺼리는 이 소비자들의 심리적인 거부감을 줄이는 그런 효과까지 노려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요즘에 뭐 배터리 화재 사고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고체가 대안이 될 수는 있지만 사실 가격이 좀 비싸죠.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와 관련해서 도요타가 전고체 전기차 프로토타입을
최초로 네. 이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 도요타 쪽은 일본 쪽은 전고체에서 앞서간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건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겠습니까? 네, 사실상 뭐 일본 도요타가 전기차의 주도국이었죠. 특히 도요타는 뭐 하이브리드 차를 중심으로 해서 나갔던 그런 기업이었는데 최근에 현대차가 수소차를 개발하면서 네. 좀 급한 나머지 그동안 일본 도요타도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를 세계 최초로 공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약 1년간의 시운전을 통해서 정식 번호판을 받은 세계 최초의 전고체 배터리 시제품 자동차라는 그런 설명을 덧붙였는데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전기차 전환에 뒤쳐져 있다는 평가를 받은 도요타가 전고체 배터리 전기차를 앞세워서 따라잡게 나섰다는 분석에서 좀 의미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중요한 키는 자동차와 배터리 업계에서는 실제 양산 시기가 어느 정도 되느냐라는 네. 게 중요한 반응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주행하는 전고체 배터리 전기차를 공개한 것은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만 다만 이 성능으로서의 어떤 자동차에서의 성능이나 이런 양산 계획 등이 공개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그 프로토타입을 보여준 정도에 불과하다라는 그 얘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감안한다면 일단 중요한 건 토요타가 2025년도를 양산에 들어갈 정도라면 상당히 앞서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국내에서는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에서 앞서 있습니다만 삼성 SDI의 상용화보다 시기가 좀 앞당겨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말씀해 주신 삼성 SDI도 사실은 국내에서는 삼성 SDI가 전고체 쪽에서는 가장 많은 개발에 좀 앞서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네. 도요타가 25년이 상용화라고 이제 내걸었거든요. 그럼 삼성 SDI는 언제라고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네, 삼성 SDI는 전고체 배터리 업체 중에서 가장 가시적인 행보를 보이는 그런 기업이죠. 삼성 SDI 자체 개발 프로젝트와 더불어서 이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또 일본의 연구소 등과 협력해서 전고체 배터리 기술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상용화 목표 시기는 2027년으로 잡고 있는데 도요타보다는 약 2년 정도 뒤진 것으로 현재까지는 알려져 있습니다만 삼성전자 종합기술원이 작년 3월에 한 번 충전에 약 주행거리 8km 가능하고 1000회 이상 충전과 방전이 가능한 전고체 배터리 연구 결과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뭐 이로 관련돼서도 꾸준한 인력 채용과 연구 인력을 모집 중에 있는 상황인데 뭐 작년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두 번이나 만나서 함께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얘기를 나눈 바 있는데 이런 배경에서 삼성전자와 현대차그룹이 전고체 배터리를 포함한 반도체와 전장 등에서도 협력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이런 측면에서 삼성 SDI의 어떤 그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변에서는 1회에 800km를 갈 수 있으면 어느 정도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라는 반응들도 굉장히 많긴 하더라고요. 네. 실제로 그게 정말 실현이 되는가를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신 걸 이제 좀 종합을 해보면은 전기차는 보급이 잘 될 것 같고 앞으로 시장 성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고체 배터리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포인트가 또 있을 것 같거든요. 본부장님이 보고 계시는 2차 전지 시장에서의 포인트 어떻게 잡아보면 좋겠습니까? 네, 최근 뭐 전기차에 관심이 쏟아지면서 전년 대비 전기차의 보급이 약 50% 가까이 또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전기차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전기차의 중요한 부품인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리튬이온 배터리는 전기차 시장을 확대할 수는 없다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에 높은 효율과 낮은 폭발성이 높은 전고체 배터리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기업의 내용들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그럼 리튬 이온 배터리에서 전고체 배터리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뭐 일단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흔히 시계나 리모컨 같은 경우에는 뭐 1차 전지로 한번 사용하고 나면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환경 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뭐 그런 단점을 갖고 있죠. 하지만 2차 전지는 방전 후에 다시 충전이 가능하고 또한 그 화제가 되고 있는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와 전고체 배터리가 속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2차 전지는 양극재와 음극재, 전해질 이 분리막의 네 가지 어떤 구분이 되어 있는데 액체 상태의 전해질을 사는 것보다 이런 폭발 위험성이 적은 그런 치명적인 폭발 위험성이 많은 그런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이런 전고체 배터리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전고체 배터리의 상용화가 빨라질 경우에 이상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뭐 꿈의 배터리라는 이름을 갖고서 아직은 좀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상용화하기 전에 이런 가격적인 부분들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 지금 하나하나 포인트 짚어주셨는데요. 저희가 관련된 종목들 먼저 보고 넘어오겠습니다. 김나은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배터리 패권을 둘러싼 한국과 중국, 일본 3국의 진검승부가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전고체 배터리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도요타가 최근에 세계 최초로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를 공개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기술과 인재를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만큼 오늘은 관련주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소화학입니다. 설립일에 석유화학 제품을 위주로 생산해오던 이소화학은 올 초부터 배터리 소재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전고체 전지용 고체 전해질 개발에 뛰어들었는데요.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황화수소를 주원료로 하는 고부가 화학 제품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해오면서 오랜 경험을 축적해온 만큼 내년에서 내후년 상업 투자를 목표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린 2025년을 전후해서 상용화가 예상되는 전고체 시장, 전고체 전지 시장 공략한다는 계획인데요. 이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는 전고체 배터리 중에서도 상용화 가능성이 가장 높은 만큼 더욱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소화학은 또 삼성 SDI와 함께 국책과제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업체들의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조목 보시죠. 이번에는 CIS입니다. CIS는 지난달 대구 공단 안에 1, 2공장 전체 부지보다 약 1.4배 큰 규모의 공장 부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장 부지를 확보해서 증설은 물론이고 자회사인 CI솔리드가 고체 전해질 생산에 집중할 계획인데요. 지난 4월 이 회사는 100% 자회사인 CI솔리드를 설립했고요. 이 CI솔리드는 CIS에서 그동안 개발한 기술을 기반으로 고체 전해질의 본격적인 생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CIS는 최근 고체 전해질 양산을 위한 독자적인 기술을 확보하고 수권의 관련 특허도 출원했는데요. 무엇보다 삼성 SDI와 함께 전고체 전지 정부 과제 공동 참여해서 지난해 6월부터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 중인 만큼 이를 양산화하는 장비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목 보시죠. 마지막으로는 일진 머티리얼즈입니다. 회사는 전기차 배터리용 동박 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023년 생산 라인 구축에 있어서 2025년쯤 상용화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요. 회사가 황화물계 전해질을 개발하면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전고체 배터리 소재들을 결합한 전고체 배터리용 전극을 제작하고요. 삼성 SDI가 이르면 내년부터 이 전극을 전고체 배터리에 적용하고 시험 테스트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에 일지 머티리얼즈는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 개발을 완료한 후 익산 공장에 생산 체제를 구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뿐 아니라 리튬과 망간, 옥사이드 양극재 등 전기차 배터리 소재 사업을 다각화하면서 시장 선점에 나선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주가 향방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전고체 관련주를 확인하셨습니다. 네, 관련주 체크하고 넘어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본부장님이 보고 계시는 이 전고체 관련주 어떤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고 계십니까? 네, 먼저 삼성 SDI는 빼놓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완성 배터리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전고체 배터리 미래 수요 집중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기업이죠. 삼성 SDI를 포함해서 일진 머티리얼즈, 동박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이 종목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동화 기업, 주로 이제 건축 그 자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신성장 동력이죠. 배터리 전액 사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고, 삼성 SDI와 고체 전해질 개발을 함께 진행하고 있어서 성장성이 좀 높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뭐 전고체 배터리에 들어가는 단결정 양극재를 개발하고 있는 LNF와 최대 주주 세로닉스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양극재 소재 업체인 에코프로FM 역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말씀해주신 종목 가운데 좀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먼저 에코프로비엠 먼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사실 그 SK 이노베이션과 계약 이후에 급등이 나왔고, 네. 아, 너무 높은 게 아닌가 싶었는데 그 다음 날까지도 급등세가 나오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어제까지 5거래 연속 상승을 보였습니다. 네. SK 이노베이션과 지난 9일에 약 10조 원 규모의 양극재 판매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뭐 5일 연속 상승했죠. 어제 42만 원 고점 이후에 종가는 40만 3천 원에 마감한 걸로
끝났습니다. 뭐 양극재가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전기차 배터리의 원가 5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에코프로비엠의 고성능 배터리에 사용되는 하이니켈 분야의 양극재 선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SK이노베이션과의 양극재 판매 계약으로 인해서 이 설비 능력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매출액 증가가 규모의 경제 효과를 반영하면서 밸류에이션도 스스로 영업이익이 증가하면서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시장 타겟 프라이스는 48만 원대를 보고 있습니다만, 뭐 최근 기관이 4거래 연속 매도를 보여주고 있고, 네. 외국인도 어제 매도로 전환됐습니다. 따라서 조정 시의 매수 관점을 좀 유지하시되 추격 매수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사실 그리고 어제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2차 전지 관련 종목은 LNF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외국인들 매수세도 들어오면서 어제도 16%대 급등세를 네. 보여줬는데 LNF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LNF도 역시 전기차용 양극재 매출이 확대되면서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실적 개선의 주요 원인은 고객사 수요 증가에 따른 전기차용 양극재 매출 확대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영업이익도 연평균 17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력 제품인 테슬을 향해 NCMA,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이런과 SK이노베이션 향 NCM, 니켈, 코발트, 망간 모두 니켈 비중을 90%까지 차지한 이런 프리미엄 제품인데, 향후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실적 개선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글로벌 배터리 1, 2를 다투고 있는 닝더스타이 CATL과 LG 에너지 솔루션의 핵심 공급사이기 때문에 이런 성장성에 대한 프리미엄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시장 컨센서스도 약 17만 원대를 보고 있는데, 2차 전지 소재 업종 내에서는 탑픽 업종으로 뽑아도 좋겠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일에 외국인이 46만 주 매수가 들어왔고, 투신권도 최근 5일 연속 순매수가 들어온 점도 고무적인 모습이다라고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전고체 내에서의 지금 뭐 종목을 좀 보기는 했지만 2차 전지 전체로 좀 확대를 한다면 어떤 소재에 좀 더 집중해보면 좋겠습니까? 네, 일단 아무래도 뭐 완성 제조사인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을 빼놓을 수 없겠죠. 물론 LG 에너지 솔루션은 상장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GM 폭발 사고에 따른 뭐 리콜 문제 때문에 아마 상장이 지연되고 있는 모습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 소재 업체들은 양극재와 음극재 그리고 분리막 전해질을 공급하고 있어서 이런 분리돼서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양극재를 납품하는 업체를 본다면 LNF와 효성, ENF 테크놀로지, 에코프로와 코스모 신소재 등이 있고요. 또 2차 전지, 음극재는 포스코캠텍과 대전자리로, 애경유화 등이 있습니다. 특히 그 양극재에서는 그 제조원가 비중이 35%, 50% 이상 높기 때문에 이 관련된 업체에 대한 관심이 좀 높이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분리막 업체, 뭐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죠. SK IT 테크놀로지도 주의 있게 보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전해질 업체로서는 솔브레인과 후성, 리캠 등이 이런 3대 업체를 좀 보아야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첨보도 역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동북 업체로는 SKC, 일진 어틸리어스, 솔루션 첨단 소재 등을 참고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2차 전지와 관련해서 특히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팅크플로우의 강정은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